미국의 최초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간 것이 이제 포교사로서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그 발령을 받아서 갔거든요. 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번을 못 나게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탈종을 하고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땅도 내가 처음 밟아서 포교를 해보니까 시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인도 기독교 나라라는 이런 나라에 와서도 불교 포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신념이 서셔가지고 탈종을 하고 활동하시죠. 제자도 미국에도 이제 스님을 그 제자로 만들었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을 스님으로, 기업인인데 스님으로 이제 그 해서 종단까지 만든 그런 예가 있어요. 취하고 본부에 출입하고 6년 동안 그 준비를 한다고 사무실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직원들 다 두고 돈이 한 11억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대성황리에 서울에서는 저 올림픽광장 또 대구 또는 부산 한 2-3명이 총동원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40몇 개국이 모두 참가해가지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뭐 부부가 모두 그 축사 보내고 뭐 각국의 그 왕국을 왕국 대통령 대통령들 전부 그렇게 아주 성황리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이 내가 이 법왕청 설립한 한데도 그 영향이 크고요. 네. 한국 불교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예. WFB 세계 총회에서 그것을 발언을 해서 이런 기구를 교황청과 같은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이런 뭐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그 역설을 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만장일치로 거기서 이제 추대가 된 거죠. 법왕청 설립 준비위원회 이제 추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또 법왕으로 추대가 됐고, 왜냐하면 이제 뭐 외국 언어도 잘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법왕으로 공동 추대가 돼서 거기에 취임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좋은 그 세계 평화 주의로서 불교를 이렇게 산만하게 내버리면 세계적으로 인류를 향해가지고 공을 할 도리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그 세계 각국에 내가 그 세계 평화 교육자 국제협회 그 전권자사로 유엔 전권자사이기 때문에 네. 그 노선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회원국이 18개국, 또 참가국이 236개국입니다. 그럼 불교가 안 들어간 나라까지도 다 참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종교를 가지고 인류 사회에 또 세계 문제에 큰 공헌할 수 있다. 거기에 착안한 것입니다.
딸 노인이 네. 아주 젊다는 분이 추장자를 주병을 짓고 와서 문 앞에 와서 네. 그 나올 부인 나오시라고 네. 어머니 황금길에 나가니까 아, 내가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니 손바닥을 피라 네. 그래서 황금길에 손바닥을 피니까 나는 한라산에서 네. 있는 선광인데 여기까지 온 것은 이 구슬을 부인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이 구슬은 무슨 구슬이고 또 왜 저를 하필이면 줍니까? 이 구슬은 삼장전이라.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묻지 말고 이 구슬만 받고 있으라. 삼장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이 의심이 되다가 제가 출가할 때 그것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죠. 네. 팔만대장경을 삼장이라고 합니다.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준다. 네.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전해준다고 그 말이에요. 일몽이라는 호는 두 번째 호예요. 출가하실 때는 이제 그 회암이라고 그러니까 제주의 삼방불사에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회암이고 두 번째 1932년경에 이제 그 유춘담 스님이라고 찾아가서 너는 그 큰 뜻이 있다. 이제 붕세라는 뜻인데요. 붕세는 이제 남왕경에 나오는 그 상상의 새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나르면 일주일을 먹지도 않고 그 쉬지도 않고 나를 수가 있는데 그 새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비친다. 하늘에 해를 가린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큰 상상이 된대. 그래서 나는 것을 보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새들은 비웃는다. 네. 저는 붕새라고는 새라고 하는데 먹지도 않고 그 왜 저게 큰 그런 등체를 가지고 날지만 하고 있냐. 네. 네. 아주 변신새다. 네. 그렇게 비웃는다. 네. 일반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작은 새와 같아가지고 큰 붕새가 나는 붕새의 의도를 모른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저 법사신이 저 호변명, 번명을 네. 그렇게 주어준 겁니다.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6살, 7살 때 이제 훈장할 정도로 이제 그 한문에 능통하셨죠. 능통하셨고 사도삼경도 그 나이에 다 뛰셔서 제주의 삼방불사에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1932년경에 이제 그 유춘담 스님이라고 찾아가서 한국의 불교 관제로서는 강사라고 해서 불교 철학 교리를 잘 유명한 그 선생이 두 분이 있어요. 네. 황음서의 진씨라고 진지웅신 또 서울의 박한영신 그 두 분이 쌍백입니다. 그래서 그 신임하고 대화를 하면은 교리관계 어떤 다른 그 신부담도 철저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참선만 해서 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런 경이 있는데 이 교리도 배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서울에 그 박한영 스님 그 스님이 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로 가서 거기서 한 2, 3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강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중요한 그 저서 가르치는데 팔만대장경 가르치는데 중요한 그 저서가 있거든. 비밀 주석서가 그걸 전부 받고 그 시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강원도 오대산에 월정사
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반만자 전쟁을 정을 가르치는 강원의 강사, 네. 원장이 돼서 그 월정사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방한한 스님 추천으로 이제 일본의 임제 전문대학교를 나오셨고 이제 스님이 되셨잖아요. 19살에 출가하셨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그 한문을 많이 알고 사상을 알기 때문에 그 사찰에 들어가서 강원이라고 해서 학교 이제 사찰 안에 스님들 가르치는 데를 강원이라고 하는데 그 강원의 교수를 오래 하셨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원광대학, 또 전국대학교, 또 부산대학교, 저기 부산의 동아대학교, 네. 여기에 교수, 강사 네. 이렇게 그 많이 했어요. 제주도에서 나올 때부터 네. 나올 때부터 제주도 그 섬의 도서 지방에서는 네.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일을 할 수 없다. 세계불교대회는 방콕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세계불교대회에 나가는데 그때는 한국 승려들이 외국에 나간 분들이 없었어요. 네. 처음으로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청을 받고 네. 건너갔거든요. 건너갈 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조계종 하나뿐이에요. 네. 조계종 승려로서 동국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니까 교환교수 초청을 받고 동시에 조계종 승려니까 조계종의 그 포교사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 임무를 띄고 건너갔어요. 그 한국 승려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포교를 시작한 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외국 출장을 갔는데 내가 이것을 외국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러니까 지금같이 테레비가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조그마한 라디오를 갖고 절에서 혼자 영어를 배우고 이제 그 독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5개국 정도를 능통하게 하실 수 있었고 뭐 유엔에 가서도 영어로 연설까지 하신 분이니까 뭐 대단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뭐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처음에 가보니까 한국 불교는 스님들도 없고 절도 없고 네. 불교 신자들이 있는 것이 종교단체는 그 교회거든요. 네. 교회로 전부 나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내 있는 곳마다 절이 아니라도 포교단이 돼가지고 이조 설법을 하고 템플대학에서 교환교수로 하면서 네. 하나 점수를 따가지고 시험을 보고 네. 거기에서 그 철학박사 학위를 그 논문집이 한국선불교연구 네. 신라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때까지 쭉 그것을 기록을 한 그것이 한국불교를 소개하는데 영어로 된 책이 구체적으로 된 책이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의 템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으로 정식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당집 연구라는 이제 논문 제목인데 지금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대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교재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불교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인종 차별이나 그리고 국가 간의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하신 분이고 어느 나라에서 부르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미얀마 이제 유명한 그 유래가 있는데 미얀마에 가서는 이제
가셨을 때는 이제 맨발로 그 활동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맨발로 하시는데 발에서 피가 나가지고 피가 나서 걷지도 못할 정도라도 똑같은 수행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어느 나라든 부르시면 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한국 불교도 많이 알리고 불교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나라에서 오라고 하든 누가 초청을 하든 누가 부르든 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죠? 미국의 최초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간 것이 이제 포교사로서 이제 조계 중에서 이제 그 발령을 받아서 갔거든요. 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번을 못 나게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탈종을 하고, 한국 불교를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땅도 내가 처음 밟아서 포교를 해보니까 시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인도 기독교 나라라는 이런 나라에 와서도 불교 포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신념이 서셔가지고 탈종을 하고 활동하시죠. 제자도 미국에도 이제 스님을 그 제자로 만들었죠. 이제 일반인을 스님으로, 기업인인데 스님으로 이제 그 해서 종단까지 만든 그런 예가 있어요. 취하고 본부에 출입하고 6년 동안 그 준비를 한다고 사무실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직원들 다 두고 돈이 한 11억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대성황리에 서울에서는 저 올림픽광장 또 대구 또는 부산 한 2, 300명이 총동원됐어요. 그래서 세계 40몇 개국이 모두 참가해가지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뭐 부부가 모두 축사 보내고 뭐 각국의 그 왕국을 왕국 대통령 대통령들 전부 그렇게 아주 성황리로 됐습니다. 아 근데 그 영향이 내가 이 법왕청 설립한 한데도 그 영향이 크고요. 한국 불교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WFB 세계 총회에서 그것을 발언을 해서 이런 기구를 교황청과 같은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이런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그 역설을 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만장일치로 거기서 이제 추대가 된 거죠. 법왕청 설립 준비위원회 이제 추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또 법왕으로 추대가 됐고, 왜냐하면 이제 뭐 외국 언어도 잘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법왕으로 공동 추대가 돼서 거기에 취임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좋은 그 세계 평화 주의로서 불교를 이렇게 사면하게 내버리면 세계적으로 인류를 향해가지고 공을 할 도리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세계 각국에 내가 그 세계 평화
교육자 국제협회 그 전권자사로 유엔 전권자사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노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회원국이 18개국 또 참가국이 236개국입니다. 그럼 불교가 안 들어간 나라까지도 다 참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종교를 가지고 인류 사회에 또 세계 문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착안한 것입니다. 이게 봉황산이라고요? 저기 일봉 호국 기도처 해서 큰선생님 이제 기도처거든요 이게. 그저 낙산사 그저 관시현 보살님 한 사람. 있어요 저서가. 저서가 좀 더 있는데 제가 그 찾는데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이제 기네스 협회에서 요구가 뭐냐면 책을 전부 다 뭐 천 권씩이나 이렇게 찾아서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표지를 복사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발행 날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스님도 이제 여기저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책이 많이 쓰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많지가 않았어요. 않고 주로 이제 남산 도서관에 가면 일붕 서경보 도서 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책이 보통 뭐 몇백 권, 수백 권이라는 이제 책은 있거든요. 따로 코너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찾았고 어느 절에 가면 있다,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가면 없는 데가 또 많아요. 없어요 그 철이.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많이 비난합니다. 너무 가치없게 남발한다. 그래서 어디 뭐 다방에도 가면은 서정부 글씨가 있고 뭐 어디도 가면 있고 그렇게 해서 전화하니까 안 된다 그래. 네. 아, 전화긴 전화인데 이것이 그 기소가치를 노리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갔거든. 글씨값이 많아서 비싸면 또 그러고 그 젊은 반만 대장전이라고는 병을 설해가지고 그 뭐 어디 돈 받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져서 했냐. 예. 그러니까 많이 해야 그것이 가정적으로 또 예술적인 가치로서 그 분위기도 좋게 해주고 그 중생우제거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많이 쓴다고 합니다만. 스님께서 그 잘 아시다시피 휘호, 서예에 능통하셨거든요. 능통하셨는데 동참자들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도들이죠. 신도들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종교인들도 있는데 좋은 뜻이니까 조금씩 이렇게 걷어서 이제 하고 그러면 큰 스님이 이제 미안하니까 휘호를 써서 주세요. 휘호를.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는 날 그 아침 11시 정도에 이게 이제 제막식을 했는데요. 그날 열반을 하셨어요. 큰 스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생신날인데 이제 그날이 열반하신 날이고 똑같은 날인데 요것이 이제 그 10시 47분 정도가 북한군이 옛날에 6.25 때 38선을 넘어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뜻으로 비석을 세운 거죠. 이게 마지막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788번째 비석이 이 비석이 된 거죠. 남한테 받지 말고 항시 논하줘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어떤 이제 봉사 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스님으로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모든 중생들한테 사이에 서로 나누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신 분이죠. 큰 스님 먼저 그 강의를 많이 이제 교황 교수 생활을 많이 하셔서 불교 국가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빈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이제 편견부터 없애고 예를 들어 이제 종교나 이거 싸움을 해서는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항시 말씀하세요. 항시 누가 오든지 간에 미국 땅 밟은 지가 50주년 돼서 미국에서는 일본 큰 스님의 그 50주년 기념식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는 서경부 기념의 날이 있습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신 후에 저희도 미국 가서 지금 14년 동안 의료 그 봉사를 하죠. 제가 한의학 박사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한방병원을 해서 무료 진료도 하고 스님들 권한도 하고 그러면서 큰 스님의 뒤지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될 거죠. 이제 조용히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삼복계 법왕청 설립은 대한민국에서 해야 된다는 158국의 만장일치를 이루었고 그 초대 법왕으로서 1996년도에 93년도에 스리랑카에서 158개국 대표가 모인 날에서 전 세계 초대 법왕이 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지금 18년 동안에 2대 세계 법왕이 없습니다. 재단을 설립을 해서 유엔에 가입시키는 것이 이제 염원이었대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그 과로하셔서 이제 열반하셨는데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큰 스님께서 네가 법왕청은 놓치면 안 된다. 법왕청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재단법인을 2005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스님 그 위협을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대리로 해가지고 있고 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원이라고 원이라고 원 방식 큰 원을 가져야 된다.